그래서 발끝을 안쪽으로 놓으면 살짝 내 몸이 내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꽉 쪼는 듯한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발끝을 안쪽으로 하시고 위아래로 가볍게 진동하십니다. 엉덩이로 발바닥을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위아래 가볍게 진동.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고요.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해보세요. 후. 내쉬면서 상체의 힘을 빼주십니다. 허리를 곧게 펴시고 엉덩이로 발바닥을 꾹꾹꾹 눌러주십니다. 후. 숨을 내쉬면서 힘을 빼니까 뭔가 내 몸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발바닥이 좀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시면서 계속 느낌에 집중하시면요, 내 몸의 감각을 깨우고 내 감각이 살아납니다. 내 몸의 감각이 잘 깨어있고 또 내가 잘 느낄 때 내 몸에 어떤 통증이 있거나 내 몸에 아픈 부위가 있거나 좀 불편하고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내가 빨리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후, 편안하게.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손깍지하시고 숨들이마시고 내쉬고 숨들이마시면서 팔을 위로 쭉 올리십니다. 자, 그대로 팔을 살짝 흔들어서 팔을 위로 쭉 뽑아주세요. 자, 이때 어깨 견갑골이죠. 날개뼈는 아래로 내리고 손은 위로 뻗고 위 아래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게 네, 그대로 손깍지 풀고 천천히 아래로 후, 숨 내쉬면서 팔 내려주세요. 손이 찌릿찌릿합니다. 다시 한번 손깍지 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팔 위로 한 번 더 다시 좌우 흔들흔들 이번엔 가볍게 흔들흔들 하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옆구리 숙이기 합니다. 반대쪽 옆구리가 쫙 펴지는 거 느끼십니다. 후, 바로 하시고 반대로 합니다. 바로. 자, 한 번 더, 오른쪽. 자, 이번에는 가슴이 천장을 바라보고 살짝 상체를 열어주세요. 바로. 반대 왼쪽으로 옆구리 숙이고, 가슴을 천장을 바라보게 몸을, 네, 하늘 쪽으로 이제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로. 네, 자, 그대로 상체 앞을 살짝 숙이고, 엉덩이를 빼시고,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꼽으시고요.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조금 더 숙이십니다. 팔은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네, 앞으로 조금 더 숙이시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팔이 이렇게 밖에 안 내려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얼만큼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몸의 감각을 얼마나 잘 느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리 뒤쪽 당기는 거 느끼시고요. 손깍지 풀어서 손 바닥에 대시고 오른쪽 엉덩이 뒤쪽 쭉 밀어주시고 왼쪽 엉덩이 밀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엉덩이 뒤로 쭉 밀고요. 왼쪽 엉덩이 뒤쪽으로 밀어주십니다. 자, 그대로 두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앞에 중심 꼭 잡으셔야 됩니다. 네, 바로 하시고 네, 발에 힘 풀고 고개도 힘을 빼시고 무릎 먼저 접어주시고요. 상체 천천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몸을 좀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몸에 네, 인중부터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인맥이 있는데요. 인맥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인맥 풀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자, 뭐 그렇다고 가슴이 난 답답하지 않은데 안 할래는 아니고요. 내 몸에 순환을 잘 시켜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살짝 접으시고 팔 이렇게 네 살짝 만드시고 팔만 돌리시면 됩니다. 네, 간혹 가다 보시면 이렇게 상체도 같이 돌리는데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팔만 좌우로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딱 바라보시고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좋습니다. 가볍게 손목, 발목 털어주시고요. 그대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를 가지고 오늘도 배꼽 힐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힐링 하실 때 집에 있는 레이 도구가 아니어도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별다른 도구가 없다 싶으면 손으로 눌러주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끝이 조금 이렇게 더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물병에 물 가득 담아서 하셔도 됩니다. 대신 혹시 깨지거나 터지거나 하지 않고 튼튼한 것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배꼽에 가볍게 내쉬고 펌핑 하십니다. 꾹꾹꾹 눌러서 배꼽을 자극하는 거예요. 배꼽.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부위가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을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몸의 대사나 또 면역체계나 신경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많이 자극을 해주면요,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바로 낫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내 몸의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배꼽을 자극을 해줍니다. 맨손에다 하지 마시고요. 또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배꼽 아래에서 1cm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아래 1cm 펌핑 갑니다. 호호 편안하게 내쉬고요. 이거 할 때 어깨 힘 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깨 힘 빼시고 편안하게. 우리 장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장기만 다른 데서 운동 시키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관전치기도 좋고요, 배꼽 힐링을 통해서 장의 깊숙이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고요, 장을 잘 관리해 주셔야지 내 몸의 대사나 면역, 특히나 이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나 이런 병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다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오더라도요, 내 몸이 튼튼한 아주 갑옷을 딱 입은 그런 상태가 되면 절대 나를 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갑옷을 만들어주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꼽 힐링입니다. 장 관리만 잘 해주셔도요, 내 몸의 면역력을 관리하는 데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짝 옆으로 가서 꾹꾹 눌러주겠습니다. 자,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렀을 때 나는 배꼽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아파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통증이 있거나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자극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른 곳보다 이제 그 통증이 있는 곳이 더 급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빨리 치유라고 하면 그렇고요. 그 부분에 자극을 많이 줘서 활성화돼서 기능을 더 높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통증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춤다 여기 너무 아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을 계속 자극시켜주고 후 내쉬면서 꾹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숨 내쉬면서 꾹 눌러주세요. 조금 더 통증이 있다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통증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조금 참으시고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조금 있다가 훨씬 통증이
강감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후 내쉬면서 살짝 빼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뭔가 열감이 확 느껴지면서 화한 느낌이 듭니다. 자, 다시 똑같은 부위에 도구를 내쉬고 후 눌러보세요. 처음보다 통증이 훨씬 더 줄어든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후 내쉬면서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후 내쉬면서 눌러주십니다. 네, 다른 것도 후 눌러주시고 펌핑 하시고요. 자, 지금 저는요, 배꼽 가까이 있는 곳을 이렇게 주로 자극을 했습니다. 배꼽 좀 더 멀리에서 펌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펌핑,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주시고요. 눌렀을 때 통증이 더, 여기는 좀 더 아파 하는 곳이 있을 때 후 내쉬면서 눌러서 조금 더 자극을 많이 주시면 여기가 많이 풀려요. 뭉쳐서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저 안쪽까지 있는 장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배꼽 힐링기는 조금 더 깊숙이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법입니다. 내일 매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 계속 입을 열고 숨을 내쉬는 걸 계속 반복하세요. 몸속에 있는 나쁜 에너지들이 입을 통해서 내쉬는 숨과 함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 내보내버립니다. 몸에 머물지 말고 내보내버리세요. 이렇게 누우시다 보면요. 화장실도 가고 싶으시고 방귀도 나오고요. 트름도 막 끙끙 나오고 막 여러 반응들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우리 맥박 뛰는 거 있죠. 꽤 막 굉장히 이 맥박 뛰는 게 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도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라 잘 통하지가 않는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게 자극을 주니까 우리가 너무 막 크게 이 맥박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도 가볍게 펌핑 해주시면 이렇게 펌핑 해주시면 곧 풀립니다. 아, 내 배속이 많이 막혀 있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니까요.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배꼽 힐링으로 자극을 줘서 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하시고 도구는 내려놓으시고요. 그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배를 싹싹 쓸어주십니다. 후, 손 내쉬면서 배를 쓸어주세요. 지금 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배에 집중하고 계실 때 배의 느낌이 뭔가 배가 화끈화끈하며 배에서 열이 확 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후. 그러면서 배가 편안합니다. 자, 이대로 누워서 이완을 장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두 팔은 아래 45도 각도로 편안하게 내리시고 두 팔도 어깨 넓이 정도로 가볍게 벌리십니다.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각자 자신의 호흡의 길이에 맞춰서 호흡하시면 되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야 더 편안해지십니다. 얼굴에 힘을 다 빼시고요. 어깨, 팔 전체에 힘을 빼십니다. 가슴은 편안하고 배도 편안합니다.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힘을 다 빼내시고 편안하게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네, 해줬습니다. 자, 그대로 다리를 싹 드셔서 90도로 들고 무릎도 꺾고 발목도 꺾으시고 두 손은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팔을 쭉 앞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랫배 단전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자, 이걸 축기 자세라고 하는데요. 내 몸에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에너지의 밭이죠, 반전. 에너지의 밭에 에너지를 채우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 장처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